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광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광주시는 광주 광산경찰서 소속 A경위가 어제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A경위가 전남대병원 관련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것이 확인됐으며 현재 접촉자와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A경위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전남대병원 관련 확진자는 2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전남대병원 발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일부 병동이 동일 집단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광주시는 확진자가 나온 전대병원 1동 6층과 11층을 동일 집단 격리로 실시하고 외래와 응급실 폐쇄 조치도 오늘까지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정형외과 병동에서도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오늘 오전부터 동일 집단 격리를 전남대병원 1동 5층에서 11층까지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역 대학병원의 집단 감염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중수본은 오늘까지 간호사 등 의료진 21명을 전남대병원과 빛고울병원에 파견하고 추가 인력 투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에서 보도해드린 대로 최근 광주와 전남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세를 보면 더 우려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기존 지역 대유행과 비교했을 때 숨어있는 감염 사례가 더 있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그만큼 방역수칙 준수와 함께 선제적 검사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최성현 기자입니다. 잠잠했던 코로나19 확산세가 광주 전남에서 다시 시작된 건 지난 7일부터입니다. 순천의 한 은행 직원이 건강검진으로 병원을 찾았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순천과 광양에서 10일째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의심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기라고 생각하고 해열제, 감기약 등을 복용하면서 계속 출근하는 등 일상생활을 함으로써 추가 확산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광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도소 직원과 유흥주점 접객원 등 주요 감염 경로의 최초 확진자 역시 단순 감기로 병원을 찾았다 코로나19 감염 사실이 뒤늦게 확인된 겁니다. 증상이 발현되고도 곧바로 진단검사를 받지 않아 감염 확산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지난 2일 광주 남구의 한 호프집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따로 술을 마셨는데도 모두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감염 시기가 당초 예상보다 더 빠를 수 있고 이미 지역 감염이 더 깊숙하게 확산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훨씬 더 불안감을 더 주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각 지역 곳곳에 확진이 됐고 감염이 이미 돼 있는 사람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무증상이나 가벼운 증상이라며 검사를 받지 않아 감염이 확산되는 이른바 조용한 전파. 지역 감염 차단을 위해 선제적 진단 검사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최송현입니다. 순천대 대학생이 지난 14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순천대가 일주일 동안 전면 비대면 수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순천대는 감염병관리위원회를 열어 어제부터 오는 20일까지 모든 수업을 비대면으로 시행하기로 결정했으며 대학 주요 시설물에 대한 방역소독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전남 동부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지만 고흥과 장흥, 강진과 해남 등 전남 지역 4개 군은 지난 2월부터 지역 감염 확진자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라남도는 해당 지역의 경우 유동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고 지역민이 먼저 나서 명절 고향 방문 자제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주 혁신도시 바로 옆에 열병합발전소가 있습니다. 쓰레기로 만든 연료를 떼서 혁신도시에 열을 공급하는데 3년째 가동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현재 나주시와 지역 난방공사, 주민들까지 이해가 얽히고 설켰는데 나주 주민들이 광주시청 앞에서 광주 쓰레기는 광주에서 처리하라며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류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위 차량이 광주시청 앞 도로를 가득 채웠습니다. 나주 주민들과 혁신도시 공공기관 직원들이 광주시청에 몰려와 항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광주시 쓰레기를 나주 열병합발전소 원료로 보내서는 안 된다며 광주시를 규탄했습니다. 현재 광주시는 자신들이 처리해야 하는 쓰레기를 에너지에 탈을 씌워서
나주로 보내려 하고 있습니다. 가동이 중단된 나주 열병합발전소의 해법을 찾아보자며 민관 거버넌스가 정한 활동기한은 이달 말. 하지만 현재 400억 여원으로 추정되는 가동 중단 손실보전금 책임을 두고 협상이 사실상 결렬되면서 주민들이 남방공사와 전남도, 나주시에 이어 광주시에도 책임 촉구에 나선 겁니다. 하지만 광주시는 오히려 피해자라고 주장합니다. 쓰레기 연료화 시설을 만들었지만 공급처를 잃어 멈춰서면서 손실이 쌓이고 있다는 겁니다. 지역 난방공사가 가동하느냐 안 하느냐 그 문제 아니에요, 1차적으로. 아, 그거는 나주시하고 지역 난방공사하고 지역 주민들이 결정할 문제지. 우리도 거기에 뭐 2천억 가까이 손해를 봤는데 피해 지역에 와서 자꾸 얘기하는 게. 쓰레기냐 연료냐 유해하냐 무해하냐 손해는 누가 책임지느냐를 두고 이어진 지루한 공방 3년째. 한국지역 난방공사는 다음 주에 이사회를 열고 열병합발전소 재가동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류성호입니다. 광주시가 평동산업단지 인근에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민간 사업자 공모에 들어갔습니다. 광주시는 광산구 지죽동 139만여 제곱미터를 친환경 자동차와 에너지, 문화 콘텐츠 등 지역 전략 산업의 거점으로 조성하기로 하고 오는 20일까지 민간 사업자의 사업 의향서를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민간 사업자는 해당 부지 개발과 함께 20년 동안 운영권을 받는 대신 전략산업시설은 시에 기부 체납해야 합니다. 올해 조기가 풍어입니다. 경매량이 지난해보다 40% 넘게 증가해서 위판고 역시 올랐습니다. 특히 갈치 풍어도 이어지면서 부둣가도 모처럼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혜린 기자입니다. 동이 트기 전 이른 새벽 전남의 한 수협 경매장. 넓게 펼쳐진 상자에 노란색 배를 드러낸 조기들이 가득합니다. 전날 바다에서 건져 올려 선별 작업을 마친 조기들로 경매가 한창입니다. 손가락으로 분주히 흥정이 오가고 더 좋은 고기를 선점하려는 치열한 눈치 싸움이 이어집니다. 한 상자에 100마리 씨알 굵은 조기가 65만 원에 낙찰되는 등 거래에 불이 붙었습니다. 올해 조기 풍어가 이어지면서 이곳 경매장 역시 사람 반, 고기 반일 정도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참조기 경매량은 6,300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400톤에 비해 44%나 늘었습니다. 물량이 늘어나다 보니 위판고도 370억으로 지난해보다 30% 증가했습니다. 어민들 사이에선 15년 만에 풍어라는 이야기가 돌 정도입니다. 이렇게 잡아갖고 오는 거 보면 기분 좋죠. 아무래도 만성이라고 하는 거니까. 그 면에서는 좋아요. 참조기뿐 아니라 갈치도 풍어입니다. 지난해 대비 갈치 경매량은 1,000톤 가까이 늘어나 31% 증가했고 위판고도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41%나 늘었습니다. 올해는 뭐 비도 좀 많이 오고 여름에 더위도 예년에 비해서 좀 덜했고 해서 바다 생태 환경에 좋은 환경이어서 그러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조기에 갈치 풍어까지 이어지면서 썰렁했던 부둣가가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광주시 동구가 2020 동구형 상생협력상가 현판식을 열었습니다. 현판식은 착한 임대료 인하 운동에 참여한 상생협력상가에 대해 상징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동구는 상생협력 건물주의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합니다. 광주시 광산구 신창동 가구거리 연합회가 인기 가구 경매를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오늘과 오는 24일 두 차례 인스타그램을 통해 3인용 소파와 거실장, 베개 등이 경매에 붙여지고 수익금은 소외계층을 위해 기부됩니다. 순천시 해룡면 신대출장소가 신규 아파트 단지 입주민들을 위해 오늘부터 2주 동안 야간 전입신고 특별기간을 운영합니다. 순천시 해룡면사무소는 최근 신축 아파트 입주민들의 전입신고가 잇따르고 있어 오는 27일까지 전입신고 시간을 오후 8시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평구는 오는 20일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한평사랑 상품권을 출시합니다.
모바일 상품권은 기존 종이 상품권과 달리 판매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스마트폰 앱을 통해 구매와 충전, 소비할 수 있고 월 구매 한도는 1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단신 브리핑이었습니다. 광주에 있는 의료기관의 진료비 가운데 3분의 1 정도가 전남 등 다른 지역에서 온 환자들로부터 거둬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광주에 있는 의료기관의 진료비는 3조 4,227억 원이었고 이 가운데 30.5%인 1조 434억 원이 타지역 환자들이 낸 진료비였습니다. 타지역 환자의 진료비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로 36.6%였고 다음이 광주와 대전, 대구 순이었습니다. 의료보장 진료인원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신안군이 332만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최근 불거진 광주과학기술진흥원 시간의 수당 부당 수령 등과 관련해 광주시가 산하기관의 혁신을 논의합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어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취임 이후 줄기차게 산하기관의 혁신을 요구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면서 광주시청 해당 실국이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시장은 이번 주 안에 광주시 내 28개 공공기관장과 시청 간부들이 함께 참석하는 연찬회를 열어 산하기관의 혁신 의지를 가다듬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국회의원과 시민사회단체, 광주시 등 9개 단체가 어제 협의체를 구성하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운영 정상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지난 8월 이병훈 의원이 발의한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 법안의 국회 통과에 대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개정안이 처리되면 문화전당 운영 과정에서 직원들이 전원 고용 승계될 수 있도록 힘쓰기로 했습니다. 금호타이어의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됐습니다. 지난 2분기 영업 손실 354억 원을 기록했던 금호타이어는 3분기 영업이익이 439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영업이익이 176% 증가한 것입니다. 금호타이어는 북미와 유럽 등지에서 교체용 타이어 수요가 증가하고 원자재 단가 하락으로 고정 비용도 감소해서 영업이익이 확대됐다고 분석했습니다. 농협 전남지역본부가 김장철을 맞아 다음 달 11일까지 김장철 식품안전특별관리기관으로 전해 안전한 김장 재료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농협은 이에 따라 로컬푸드 직매장과 김치 가공공장을 대상으로 배추 등 농산물과 양념류를 중점관리 품목으로 선정하고 원산지 관리와 유통기한 경과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입니다. 오늘은 하늘빛이 어둡습니다. 곳곳에 가을비 소식이 있는데요. 현재는 신안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 약하게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비는 낮부터 밤 사이에 약하게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중에는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들이 많겠지만 오후부터는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비의 양이 많지는 않겠지만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는 곳들이 있겠는데요. 우선 오늘 낮에는 남해안 지역에, 모레 낮에는 광주, 전남 전 지역에서 조심하셔야겠고요. 모레 낮에는 강한 비가 동반되는 곳들도 있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내일까지 광주, 전남 지역에 5에서 10mm입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렛입니다. 오늘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이미 10도를 웃도는 곳들이 많은데요. 광주가 14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 기온은 20도 안팎까지 올라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여수와 고흥 20도, 광양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20도, 강진과 해남 21도, 완도 20도가 예상되고요. 신안의 낮 최고 기온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비는 목요일 밤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금요일 오전에 다시 내리는 곳들이 있겠고요. 비가 그친 뒤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